안녕하세요. 네이처문TV 임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곡동에 있는 아파트 나와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 2층까지 자주식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제 부천역이 보이는데요. 부천역은 도보 10분 이내 한 7, 8분 정도면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아파트 현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트로를 통해서 내부 영상 약간 좀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자, 처음에 집의 얼굴인 현관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발장은 총 3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밑에는 띄움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안쪽 들어와서 자, 중문이 굉장히 부드럽게 닫히네요. 자, 이렇게 3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앞쪽에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 같은 경우 생각보다 사이즈가 꽤 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막힘도 없고 답답함 없이 정남향이다 보니까 채광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후 시간에 촬영을 와가지고 보시면은 이쪽 서향으로 해가 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정면 쪽으로 보이시는 게 부천역. 이렇게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보시면은 여기 사이즈 제가 미리 측정을 해놨고요. 사이즈 한번 띄워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자, 천장 한번 볼게요. 자, 천장에는 에어컨, 이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져 있고, 옆에는 이제 공기순환 시스템 같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자, 이쪽에는 쇼파 지금 엄청 넓은 거 3인용으로 되어 있는데 한 4인용 정도의 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고 자, 이쪽 아트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트월은 이제 타일로 시공이 되어져 있어서 일반적인 벽지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고급진 자재로 사용했다는 거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보시면은 포실린 타일로 이렇게 또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강마루나 이런 것보다 비용이 조금 더 비싸겠죠. 자, 그리고 앞에 주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방이 엄청 크게 나와 있어요. 엄청 크게 나와 있고 지금 6인용 식탁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도 뭐 이 정도 넉넉한 거리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리대 이렇게 있죠. 이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식탁을 요즘 이렇게 따로 빼거나 아니면은 일자로 빼는 게 또 트렌드로 보여집니다. 자, 주방 설명 다시 계속 이어갈게요. 자, 여기는 사각으로 싱크볼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훨씬 더 깊은 느낌이 많이 나요. 자, 그리고 수전도 기존에 보셨던 거랑 약간 좀 다르게 되어져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관이 보시면은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급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은 이걸 드러내고 인덕션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하체 제품으로 해서 환풍기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문형 냉장고 빌트인으로 딱 이쁘게 사이즈 딱 맞게 들어와 있어져 있거든요. 자,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전기밥솥이나 이제 뭐 전자레인지 놓아도 되는데 그런 거는 또 이쪽에도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객님들이 놓고 싶으신 물건 같은 거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상부장도 있고 하부장도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도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보이는데 자, 요거는 김치냉장고 빌트인으로 옵션으로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냉장고도 옵션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하부장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이제 많다고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이쪽에도 보시면은 김치냉장고 옆자리로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부분들이 좋아하시는 주방 옆에 베란다죠. 자, 동선 관리가 엄청 짧아지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수전이 이렇게도 있어요. 이렇게도 있어가지고 뭐 세탁기를 이쪽에다 설치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자, 이제 안방 설명드리기 전에 메인 욕실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쪽 보시면은 이제 메인 욕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세면대, 양변기, 세면대 지문 되어져 있고 수납장 이렇게 그려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밑에 보시면은 옆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욕조까지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작지만은 그래도 욕조까지도 시공이 되어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쪽에서 메인방인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안방 들어왔습니다. 자, 안방도 제가 사이즈를 재놔가지고 사이즈 한번 같이 보시면서 고객님들이 가구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방 창이 이렇게 양창으로 나와져 있어가지고 채광도 아주 좋은 걸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남향과 서향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채광이 좋다고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방화문인데 여기를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약간 좀 꾸며놨네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으로는 이제 부부 욕실 되어져 있고요. 자, 세면대, 양변기, 자, 젠더에 지문 되어져 있고, 자, 수납장, 여기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베란다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 옆에 있는 베란다랑 같이 이어져 있는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사이즈를 미리 재놔서 사이즈 같이 한번 띄워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는 서재 공간적으로 약간 이렇게 DP를 해 놓은 모습도 고객님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간방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중간방입니다. 사이즈가 아까 그 베란다랑 이어져 있는 그 방보다 사이즈가 좀 더 크게 나와지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어요. 사이즈 같이 한번 공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자, 오늘 신곡동에 있는 현장. 자, 부천역이 7분, 8분 정도이기 때문에 이마트도 7분, 8분 정도 거리에 있으니까 고객님들이 장보시기에도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부천역에는 인프라가 아주 좋죠.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측 상단번호로 연락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일장문TV였습니다.